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출근하고 오히려 진득의 삶이 더 진득한 삶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너무 안 좋은, 저하고 맞지 않는 집단일 경우 기쁨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쁜 삶을 살 수 있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어 가보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또 우리가 안녕하지만 못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최근에도 굉장히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고 그런 일이 그냥 한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히 철학자 스피노자, 니체, 그리고 들레즈 이런 분들의 철학을 참조해서 우리가 한번 배움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고 되도록이면 슬프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게 이제 슬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느낌의 차원에서, 우리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 걸까? 이 기쁨과 슬픔이 이 마음의 문제, 우리 감정의 문제, 그런 걸까? 아니면 좀 다른 차원, 가령 우리 몸의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함께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마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우리 자기 갈피를 못 잡죠, 마음에. 또 몸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철학자들은 특별히 마음보다는 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철학자, 그리고 의식보다는 무의식 수준에서 이제 이 기쁨과 슬픔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그런 철학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아실까요? 되게 뭐랄까 핸섬하고 좀 뭐 샤프한 그런 느낌 있죠? 저분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이름은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 라틴어로 저렇게 표기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주로 활동했던 철학자고요.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제가 준비해온 저 에티카, 우리말로 하면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윤리학이란 책, 부제까지 포함하면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이제 저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했을 때 무슨 도덕 선생님이 뭐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뭐 이렇게 충효 뭐 이런 거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답변이 가능하지만 잘 사는 겁니다. 특히 스피노자 방식으로 하자면 인간의 최고 완성, 다시 말해서 지복, 최고의 복이죠. 또는 천복, 이걸 누리는 법을 발견하는 거.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쁨의 극대치, 이걸 실현하면서 산다. 그게 이제 철학의 목표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윤리학이란 책은 우리가 기쁘게 잘 사는 법을 탐구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노자에게 인간을 탐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 전에 스피노자 전에 살았던 데카르트,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밝히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피노자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아주 오늘날 보기에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윤리학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의 같은 것이며, 하나의 같은 것이며, 때로는 생각이라는 속성 아래에서, 그리고 때로는 펼쳐 있음이라는 속성 아래에서 포착된다. 자, 하나의 같은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몸과 마음이 하나의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의 요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우주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는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인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찬찬히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어떤 방식은 몸과 마음이 나란히 가는데 때로 우리는 몸에 주목하고 또 때로 마음에 주목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몸의 경우에는 가서 부딪혀보면 부딪히니까 있구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교한 나노로봇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을 파악할 때 중심에 어펙투스, 영어로는 어펙트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저 어펙투스, 아펙투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몸의 작용 역량, 뭐 영어로 하자면 power of act, power of ac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 감소, 촉진, 억제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운이란 말이 적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이 좀 이렇게 세지는 거, 약해지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위축되고 또는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 확장되고 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 기운이 뭐 이렇게 충만하다, 북돋아진다, 뭐 기운이 빠진다. 예. 바로 저 기운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스피노자는 기쁨과 슬픔을 정의합니다. 당연히 저 기운은 몸에도 해당되고 동시에 마음에도 해당되는 그 무엇인데요. 기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완전함에서 더 큰 완전함으로의 이행, 이게 옮겨가는 어떤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기쁨, 슬픔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기쁨이란 말을 마음이 더 큰 완전함으로 이행하게 되는 격금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슬픔이란 말을 마음이 더 적은 완전함으로 이행하게 되는 격금이다. 어떤 일을 겪어요. 근데 몸이 더 완전해지는 거, 또 동시에 마음이 완전해지고요. 반대로 몸과 마음이 더 뭔가 덜 완전해지는, 불완전해지는 방향으로 이행하는 격금입니다. 이런 얘기 우린 가끔 들어요. 슬픔도 힘이 된다. 들어보셨죠? 슬픔도 힘이 된다. 기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자, 그런 얘기는 말로는 해볼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수사학이라 그러죠. 수사학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러하냐? 스피노자의 정의에 따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운이 빠질 때 그것도 도움이 된다? 어떤 기운 빠지는 경험을 거듭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그런 기운 빠지는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그리고 힘이 돋는 상태로 옮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게 이 몸의 어떤 기운,
의 문제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슬픈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기쁜 상태로 가는 법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아는 게 그리고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여튼 몸을 알고 마음을 아는 게 기쁘게 살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라틴어로요 몸이라는 말은 코르푸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바디예요. 바디라고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이 동물의 인간의 몸을 떠올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물체, 의자, 뭐 여기 소파, 아니 이런 종이,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우리가 영어로는 바디라고 합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개체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개체. 개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하면 individual이에요. 한 덩어리의 그 무엇이죠? 저 한 사람은 하나의 개체입니다. 자, 개체와 몸을 같은 걸로 봤는데요. 하나의 몸 또는 개체라는 건 운동을 함께하는 전체입니다.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있을지언정 운동을 함께하면 그건 하나의 개체입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죠. 느끼시나요? 느껴지지 않지만 돈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함께 돌고 있죠. 이 방은 이 도는 지구 위에서 이 순간 하나의 몸, 하나의 개체인 겁니다. 제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로봇이라고 그랬죠. 심장도 있고요, 뇌도 있고요, 뭐 콩팥도 있고 혈관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은 또는 개체는 더 작은 부분들의 집합이자 더 큰 집합의 한 부분입니다. 이 어떤 상대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노자가 바로 그런 발상을 했던 되게 독특한 인물인 거예요. 이런 그 뭐랄까 발상 또는 이런 어떤 발견을 나중에 소개할 들레즈의 경우에는 개체화된 배치체 이런 말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개체들 또는 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항상 이합집산, 합성과 분해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들레즈의 방식으로는 개체화된 배치체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이 안경을 벗으면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여기가 이제 재밌습니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안경 안 쓰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경 벗으면요, 저의 힘은 정말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운전도 못하고요. 스피노자의 발상에 따르면 몸이라는 건 계속 어떤 합성 관계 속에서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분해의 과정에서 그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과제는 대체로 어떻게 되겠어요? 스피노자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뭔가 합성을 통해서 힘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동참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죠. 한 개체가 옆에 물체들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힘이 되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동료들. 힘이 훨씬 몇 배로 세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저 뭐 동료들하고 이제 불화 관계에 있다. 자기 뭐 직장이건 학교 친구건 간에 뭐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경우와 뭔가 이렇게 끈끈하게 힘을 모으는 관계 속에 있다. 요 둘이 얼마나 다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에서 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개념인데요. 영어로 하면 액션과 패션. 앞에 건 이제 능동, 뒤에 건 수동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앞에 걸 작용, 뒤에 걸 격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하고 막 부대껴 가면서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평등한 관계이기도 해요. 다 겪고 있는 존재니까. 근데 스피노자의 이 발상의 전환은 여기서 또 한 번 두드러집니다. 이 격금 또는 수동,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격금이라는 걸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닌 이상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적으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뜻한 바에 상당 부분은 그래도 얻어냈어.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겪음 중에도 꽤 괜찮은 겪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원인으로 참여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끌어간 어떤 방향 이게 약간 성공이라면 운이 좋다면 그죠? 뭐 어떨 땐 10% 성공했지만 어떨 땐 90% 성공한다면 꽤 괜찮은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어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과 겪음으로만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뭔가 내가 이끌어갈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스피노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레즈가 나중에 이제 해석하면서 스피노자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쁜 수동, 기쁜 겪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겪긴 겪었는데요. 기쁜 거예요. 즉 우리의 기운이 상승한 거죠. 자, 그래서 겪었지만 기운이 상승한 그런 종류의 겪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체크해 놓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숙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이나 겪음 속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잘 관리해서 이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이거를 스피노자는 숙제로 남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조금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이제 주저죠. 니체는 의지의 철학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지라는 건 뭐냐? 나는 뭐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의지예요. 그리고 뭐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해방과 기쁨을 안겨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격정을 환희로 또는 괴로움을 어떤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까?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니체는 일어난 일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일어난 일 그게 지금 생각했을 때 돌아볼 때 굉장히 우리가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일일 수 있습니다. 뭐 슬픔과 절망과 뭐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어나서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무엇입니다. 최근에 비극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의지는 일을 갈면서 거기에 대해서 원통해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의지가 지금 어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대응해야 될까? 바로 그 파편과 수수께끼와 우연을 하나로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압축하고 결집해서 창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과거의 사건들 특히 우리가 분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도대체 압축하고 결집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니체는 여기에서 그것을 재료의 수준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료의 수준으로 무엇을 위한 재료?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삼아라. 방법은 아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런 비극을 어떻게 재료로 삼을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예술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 파편들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재료 삼아서 새로운 걸 건설할까? 이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가끔 아마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폐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예술가들. 폐품은
바로 우리가 이게 이 쓰레기 이런 거 쳐다보기도 싫은 그 무엇들입니다. 그게 과거의 비극과 어떤 슬픔과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재료로 여기면서, 이거 엄청 힘이 드는 일입니다. 재료로 여기면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끌고 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 니체는 그렇게 해야 한다까지 얘기합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디딤돌로 삼는 뭐 예술적인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니체는 얘기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격정과 슬픔과 어떤 겪음을 기쁨과 환희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들레즈입니다. 원래는 이제 들레즈하고 옆에 있는 과타리라는 철학자가 함께 작업을 꽤 많이 했고요. 오늘 들려드리는 얘기에 또 이제 상당 부분도 같이 작업한 내용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만 이 핵심 아이디어는 저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들레즈가 먼저 얘기했던 지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들레즈 쪽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들레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들레즈는 스피노자와 니체를 자양분으로 삼아, 재료로 삼아서 이제 자기 철학을 건설한 그런 부류의 철학자입니다. 제가 이 들레즈의 철학에서 되게 재밌게 느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람이 야콥 폰 윅스킬이라는 에스토니아의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활동 시기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전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그림을 저 윅스킬은 연못 같은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집신벌레가 이렇게 있는 환경입니다. 수중 환경. 집신벌레 보이시죠? 그에 반해서 집신벌레가 실제로 체험하는 세계, 겪는 세계를 오른쪽에 윅스킬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신벌레는 전후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운동밖에는 못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털이 나 있잖아요. 이 털로 뭔가 이렇게 만져봐요. 접촉해서 이게 먹이인지 아닌지만 판별합니다. 먹이 같은 건 부패한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먹이에요. 그 다음에 먹이가 아닐 경우에는 재빨리 후진하는 운동을 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갔다가 뭔가 부딪히면 먹이라면 먹고 아니면 바로 도망가고. 근데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마이너스는 먹이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그림을 겹쳐보시면 사람이 볼 때는 저쪽 왼쪽에 보이는 저런 모습이지만 집신벌레한테는 저 먹이가 발견될 때까지는 다 벽으로 느껴져서 부딪혀서 뒤로 가고 부딪혀서 뒤로 가고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집신벌레 얘기를 했을까? 사실 왼쪽에 보시는 저것 역시 인간에게 저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종류의 세계를 독일어로 움벨트, 움이라는 건 둘러싸있다라는 거고 벨트라는 건 세계라는 뜻입니다. 월드, 그러니까 둘러싼 세계. 마치 이 책에 윅스킬이 표현하기로는 각자 종마다, 동물 종마다 이런 비누 방울 같은 데 갇혀 있어서 거기에 비친 세계만 겪는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뭐 세계를 정말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인간만의 둘레 세계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나비가 보는 그 자외선과 박쥐가 보는 그 초음파, 이거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혀 감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각 종마다 보는 세계가 다르다라는 점을
저 윅스킬이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인간끼리도 자기만의 이 비누 거품, 그런 비눗방울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집단 수준에서 그 집단만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경험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요. 저건 우리가 평범하게 바라보는 이제 방입니다. 인간이 보는 방이에요. 저기 색깔이 다른 거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파와 이 의자와 스툴하고 이제 요 조그만 저쪽 편에 있는 그런 둥그란 의자 있죠?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우린 거기 앉을 수 있죠. 두 번째 거는 개에게 의미 있는 것들의 구분법입니다. 자, 개한테는 뭐가 달라졌죠? 동그란 저쪽 편 옷장 앞에 있는 의자 그 달라졌죠, 일단. 또 예, 책장하고 요 특히 재밌는 게 둥근 저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하고 그다음 저쪽에는 옷장.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겠어요? 예, 못 올라가고 저기 여기 뭐죠? 의자 저기 테이블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인한테 얻어 맞죠. 못 올라가는 곳입니다. 저런 식으로 의미 공간이 새롭게 분배되는 거예요. 마지막 건 어때요? 파리가 보는 방입니다. 파리에겐 다른 공간은 다 의미 없는 공간이에요. 다만 저 먹을 것이 있는 저 부분만 자기한테 다른 어떤 차별성을 갖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 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과 개와 파리는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윅스킬은 이렇게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저런 서로 다른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고요. 들레즈는 저거를 끌고 와서 스피노자랑 결합시키게 됩니다. 자, 몸의 기운, 몸의 아펙트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아직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을 행태학 또는 행동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윅스킬이 그런 행동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윅스킬은 스피노자를 잘 몰랐지만 사실은 스피노자를 발전시킨 거다라고 둘레즈는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이런 구절을 씁니다. 경주마와 진말의 차이는 진말과 소의 차이보다 크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운의 차원에서 지금 분류한 거예요. 진말은 소랑 비슷하죠. 말은 말인데 타고난 종, 아까 제가 타고난 몸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 진말과 경주말이 같은 부류죠. 그러나 그가 지금 지니고 있는 기운, 이 차원에서 보자면 다르게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분류할 때 기운의 관점에서 다르게 분류하면 굉장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몸이 할 수 있는 거에 목록을 만드는 게 어떤 기운의 목록을 만드는 게 들레즈의 과제고 이 지점에서 윅스킬이 굉장히 많은 단서를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서를 주었느냐? 여기서 들레즈가 매력을 느낀 건 진드기의 사례입니다. 진드기. 윅스킬이 그 책에서 진드기를 소개하는데요. 진드기는 딱 세 가지 기운만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얘가 진드기가 흥미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빛을 감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냄새를 감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온도를 감각하는 겁니다. 진드기는 빛이 있으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요. 그러다가 밑에 이 그 털이 많이 난 그 포유류가 지나가면 떨어집니다. 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에서 털이 가장 적게 난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빨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운동이에요. 만약에 이 세 가지 고리 중에 하나가 이 뭐야 잘못되잖아요. 가령 빛이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이 포유류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다음 다시 이제 빛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빛이 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딱 세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어요. 이 포유동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무한대로 배고픈 허기진 그 진드기로부터 포만감에 젖어서 알을 낳고 죽어가는 그 행복한 진드기에 이르기까지의 세 개의 삶, 세 개의 기운, 이게 진드기한테 존재하는 세상 전부다라고 본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재밌어요. 나머지 시간에 진드기는 잠을 잔다. 때로는 수년간이나 광활한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 자, 이 부분에서 가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많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휘말려서 어떤 또 다른 겪는 휩쓸리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오히려 진드기의 삶이 더 진득한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경우에는 어떨까? 인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고전에 이제 스피노자랑 비슷한 얘기하는 지점 거의 그 되풀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몸이 할 수 있는 거를 모르는 꼭 그만큼 몸에 대해서 모른다. 몸의 기운들이 어떤 건지 특히 인간의 경우에 다른 기운들과 또 다른 몸의 기운들과 어떻게 합성 또는 파괴될 수 있는지 또는 파괴당할 수 있는지 또 능동과 수동을 교환할 수 있는지 다른 몸과 함께 더 강한 몸을 합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고 이제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이 몸의 기운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이르게 되는데요. 그 일을 잘했던 이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꼬마 한스라고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아이예요. 근데 실제로 얘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말하고 동물 말이요. 말에 관한 이 기운을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했다라고 둘레즈가 평가합니다. 이 목록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스가 적은 것들이에요. 이 승합 마찰을 끄는 말이라는 그 개체화된 배치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열거한 거죠. 눈 가리개로 가려진 그 두 눈을 갖고 있음, 제갈과 곱비가 물려 있음, 자부심이 높음, 큰 고추를 갖고 있음, 무거운 짐을 끔, 채찍질을 당함, 쓰러짐, 내 다리로 소란한 소리를 냄, 깨뭄. 이렇게 이 한스가 쭉 적은 것들이 이 동물의 이 개체화된 배치체 안에서의 이 기운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기운은 채찍을 당해서 쓰러지는 거겠죠. 그 최고는 이 자부심이 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강하다는 기쁨의 기운과 이 결국은 채찍 맞고 쓰러지는 이 슬픔의 기운 이것들이 쭉 열거돼서 일단 파악을 한 겁니다. 몸을 파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할 수 있는 것, 몸이 할 수 있는 것의 목록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를 뭘로 바꿔가야 할지 또 이제는 어떤 이 준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의 경우에 특히 기쁨을 주는 만남에서 비록 그게 이제 수동적으로 겪은 거일지라도 우리의 역량 이걸 증가시키는 것들의 목록을 쭉 열거 할 수 있다면 수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뭔가 단서를 얻어서 그런 우연적인 만남에서 기쁨을 좀 더 늘리는 기쁨의 개수를 기쁜 만남의 개수를 어떤 뭐 가능성을 늘리는 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슬픔을 주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무조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짜서 우리가 행해야 하고 더 촉진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을 짜고
그다음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짠다면 결국 우리 삶은 피하면 피할수록 슬픔은 적어지고 촉진되는 그 기쁨 만남들은 증가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삶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체와 만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을 먹었는데 몸에 기운이 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더 기운이 나요. 그러면 그 음식은 추천 목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몸에 도움이 되는 더 커지는 그런 만남이냐 아니냐는 음식을 통해서 일단 제일 많이 우리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확장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 나쁘고 막 찜찜하고 아 뭐 싫어. 그럼 사실은 헤어진 다음에도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남거든요. 되도록 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집에 와도 막 이렇게 뭔가 흥이 나고 그럼 그 만남은 이제 더 유지하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만남들의 목록을 추적하는 게 결국은 그 중에 이제 기운을 단서로 이게 추적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게 우리가 삶이 기쁨에 이르고 이제 더 궁극으로는 어떤 그 지복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불특정하게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인간이 맺는 관계는 집단과의 관계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회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항상 어딘가에 우리가 소속돼 있어요. 집단이란 건 뭐냐면 확장된 개인입니다. 집단도 하나의 개체고요. 뭐 가령 무슨 회사가 있고 우리 저기 학교 뭐 숙제를 한다고 치면 저기 같이 모둠이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공동 운명인 셈이에요. 항상 개인은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과 함께 간다. 자, 그렇다면 그 집단을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집단의 기운이 커지면 개인의 기운도 함께 커지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집단이 항상 개인보다 역량이 크죠. 개인은 집단 안에서는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집단의 역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속한 집단이 얼마나 그 개개인을 허용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냐 혹은 아니냐 이거에 따라 그 개인과 집단이 함께 기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상황은 사실은 집단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분열이 그 내부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피노자도 이제 그러했고 니체도 주목했고 이 들레즈도 주목했던 일이 결국은 나는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집단이 후지면 어떡할까? 집단이 수준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나와 내 집단이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 개개인이 기쁜 삶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거죠. 혼자 잘한다, 혼자 뭐 잘났다, 나만 기쁘다 이건 실제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걸 항상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집단을 바꾸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존재하고 있는 좋은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으쌰으쌰 협조하고 협업해서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집단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는 그 속에서 슬픔을 계속 더 크게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불화하고 있고 나의 어떤 가치, 내가 바라는 어떤 지향 이거와 자꾸 어긋나니까 이제 나는 깎여 나가는데 근데 불가피하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출근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집단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집단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가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숙제가 아닌 기쁜 삶을 산다는 게 이 집단의 문제, 나와 누군가가 함께해서 만들어가야 할 그런 문제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사람의 철학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 한 분 모셔가지고 네 분의 생각을 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개드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느라고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많이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못 드린 건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서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몇 가지는 그 질문 속에서 답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제가 또 요즘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또 고민과 스트레스기도 해요. 근데 집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과 너무 이게 맞지 않을 경우 또 많잖아요. 이게 가족은 무조건 피할 수가 없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뭔가 좋은 집단으로 잘 지내고 싶은데 가족이 너무 안 좋은 저와 맞지 않는 집단일 경우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늘 요즘 많이 고민스러워요. 너무 어려운 잘못했다는 집에서 쫓겨나는 아까 들레즈의 동료 제가 잠깐 얼굴 보여드렸던 과타리가 이런 사례를 들어요. 날이 정말 이렇게 살이 에어지게 추운 날 고슴도치들이 모인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열기를 원해서 서로 밀착한 거죠. 밀착하다 보니까 서로 그 가시로 찌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떨어져 나가죠. 근데 너무 춥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결국 추위와 이 찔리지 않음 이 두 가지를 확보할 거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닐 때 하지만 불편할 때 그 거리를 찾아내려는 이 구성원들 간의 노력 이게 아마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화가 있다면 구성원들 간에 식구들이 이제 서로 그렇게 느낀다면 어떤 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이 합성이 안 되는 결합이 안 되는 관계라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 선에서 이렇게 최적화된 관계를 찾을 때까지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슬픔 없는 기쁨이라면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슬픔하고 기쁨을 쌍으로 여긴다면 이제 어떤 어둠이 없으면 빛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기쁨이라는 게 더 크게 완전해지는 거 그리고 슬픔이라는 게 불완전해지는 거라고 이제 구분을 했던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건 이게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커질수록 슬픔은 감소하고 왜냐하면 이제 더 완전해진 거니까 불완전함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꼭 슬픔의 대조 없이도 우리는 그 자체로 순수하게 기쁨을 느끼는 게 가능하고 그것을 또 지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뭐 예를 들면 뭐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섭생과 운동과 좋은 만남들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매일매일이 그 수준으로 근데 높은 수준에서 이어지는 뭐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가보지 않던 어떤 공간에 가서
그 안에 자기가 일부가 되면서 어떤 느낌을 경험해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무슨 독서클럽 이런 여기 우리 직관서가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놓여있는 위치를 좀 바꿈으로써 자기를 둘러싼 관계 전체를 한번 조금 그래도 바꿔보려는 시도. 가만히 앉아있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바꾸겠다라는 건 되게 마음의 문제에 그냥 머물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몸이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결합하느냐, 무엇과 함께 결합하느냐, 이거를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들었던 말씀 식으로 한다면 안 먹어본 음식도 좀 먹어보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질 여지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